사람의 머리카락은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를 반복해요. 마치 동물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죠.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는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샴푸를 할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샴푸를 할 때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탈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사람의 머리카락은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를 반복해요. 마치 동물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카락도 빠지고 다시 납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죠. 사람은 보통 하루에 70개에서 100개 사이에 모발이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요거를 일일이 다 세지 않으니까, 평소에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샴푸를 해서 머리카락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5개, 10개 요 정도 떨어지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20개, 30개 요렇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면은 그거는 차이가 나타난 걸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모발 탈락량이 살짝 증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 머리카락마다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다시 자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개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연치 않게 랜덤하게 그렇게 겹치는 거죠. 그런 경우를 휴지기 탈모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모발 탈락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다시 모발 탈락량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럼 요거를 일반적인 탈모와 구별을 할 수 있나요? 구별할 수 있어요. 다만 집에서 혼자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병원에 오셔서 모발 현미경을 통해서 뭐 연모화된 모발이 있는지, 뒷머리, 옆머리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유전성 탈모를 겪고 있는지, 휴지기 탈모인지, 일시적인 탈모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하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제가 모발 탈락량이 평균적으로 70개에서 100개 정도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발 양이 남들보다 적으신 분들은 70개에서 100개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비정상일 수가 있고요. 모발 양이 훨씬 많으신 분들, 머리숱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70개, 100개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탈모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아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방법이에요. 힘들고 귀찮지만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게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탈모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데 굉장히 정밀한 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샴푸를 함에 있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나온다고 나 탈모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탈모의 유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